그럼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걸 보면서 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은 저도 이제 공부할 겸 해가지고 이 개인별 일처리 AI, Bring Your Own AI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 BYOAI, BYOAI. 이제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현업에 쓰는 분들 아주 젊은 분들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생성 AI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을 개인이 이용해보고 좋으면은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PC에 그것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업무에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이제 주로 BYOAI라고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매경에 이 디지털 담당 부장께서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네요. 이게 보니까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하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뀐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이게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픈 AI의 AI 챗봇인 챗GPT가 흔히 글로벌 무역 기준으로 인식되는 영어와 달러에 맞먹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거는 저도 현업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는 실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실제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챗GPT가 여러분들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 걸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10시간 정도 걸리던 상품 제안서 작성을 이제 챗GPT를 활용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향상된 거죠. 놀라운 것은 번역은 기본이고 A씨가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공식 문서 성격에 맞게끔 제안서를 맞춤형으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역 파트너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보면서 챗GPT 생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챗GPT를 이런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그런 업무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구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근데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극을 좀 필요로 하겠구나. 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챗GPT 생성 문서가 거래 제안서의 국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 사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인데 챗GPT를 활용하면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서류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함께 듣겠습니까?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안서를 몇 차례 수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챗GPT 생성 문서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챗GPT 기술은 극히 일부분이고 앞으로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매경의 부장께서 듣고 기사화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즉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목되는 것은 BYOAI입니다. Bring Your Own AI 현상입니다. 이것은 회사 지원 없이도 직원 개개인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AI 도구와 모델을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AI 솔루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안 사고라든지 정보 누출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AI를 다룰 줄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BYOAI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것이 큰 추세를 그냥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미드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보고 야 이게 좋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기 PC나 이런 부분에 탑재했다가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걸 BYOAI 개인 맞춤형으로 확보한 AI 기술과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근로자 75%가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78%가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더 효율적인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이 AI가 직장의 현실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직에 있으면 조직은 계속 이런 그런 시대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은퇴하시거나 반 정도 은퇴하거나 아니면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BYOAI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What is BYOAI? 하나의 트렌드인데 근로자들이 챗GPT나 이미지를 만드는 달리 2 그리고 다른 생성 AI 모델과 같은 외부의 AI 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 개개인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를 BYOAI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이름 정의를 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IB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산성이 최소 20에 70% 오르는데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AI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게 되면 그걸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또 이제 장점이 이렇게 있지만 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그렇게 글로벌한 기업들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 사내 PC로 챗GPT를 사용하는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내부 그런 소위 생성 AI를 우리가 공급하겠다. 보시니까 지금 와가지고 BYOAI를 중지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적극적으로 BYOA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BYO를 AI를 생산성 향상에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벌써.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소위 BYOAI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루지 않으면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시대하고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